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는 아시아경제TV 초대석입니다. 여러분은 구독하고 계신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구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제 프라이팬을 구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방용품 교체 서비스 기업 라피올라가 지난 8월 구독하는 프라이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주리 라피올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약간 라피올라에 대해서 네.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소개를 먼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라피올라는 이제 핀란드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숲속의 오두막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건강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만든 그런 기업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방용품들 중에서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팬이나 이런 것들 건강에 좋은 것은 알지만 쓰기는 너무 어렵고 코팅팬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번거롭고 바쁘기도 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 좀 누군가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사실 근데 생소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라피올라의 마케팅 부분은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네. 계시고 또 그 프라이팬의 품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품질은 구창모 대표께서 네. 책임을 진다고 들었는데 두 분의 그 호흡은 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구창모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묵묵하게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왜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정말 신나게 막 앞으로 가다가 한 번씩 위험하지 않나 뭐가 잘못되지 않나 싶을 때 뒤돌아보면 거기에서 엄마가 웃고 있으면 다시 안심하고 앞으로 가는 것처럼 구창모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마음껏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걸 서포트 해주시고 그리고 라피올라 정말 좋은 거예요 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저희 가족들 잘 챙겨주세요. 네. 구독하는 프라이팬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낯설기도 한데요. 구독이라는 이 개념을 프라이팬에 도입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팬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어져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누군가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른 게 구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되면 늘 새로운 제품이 오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애쓰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교체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최상이겠다. 이거 모든 주부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귀찮은 네. 일이죠. 일반 판매하는 회사들은 판매하고 이걸 유통을 시켜야 하고 또 보관을 해야 되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미리 비용을 많이 확보하고 실제 그 전에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구독 서비스는 얼마 정도 내가 판매를 할 수 있을지 판매량이 예측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물류 창고라든가 유통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세 가지를 줄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피올라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유해 성분에 대한 걱정을 한 가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굳이 구입하기 위해서 검색을 한다거나 마트에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판매량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경쟁업체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건 이미 품질은 상향평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제품을 이 세 가지를 줄일 수 있는 이득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전략이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주방에는 프라이팬 말고도 뭐 냄비라든지 여러 네. 가지 주방용품들이 많은데 이 프라이팬부터 시작하시게 된 거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아이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4명이라서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들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조리 기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영양소들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제가 해서 먹이곤 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바깥 활동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스스로 음식을 해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은 스테인리스라든가 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기도 하고 예열시키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편안하게 써야 하지만 코팅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걸 바랬던 거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 계란 후라이를 프라이팬에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라피올라의 품질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주방용품 업계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라피올라의 그 품질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라피올라의 품질 전략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게 많으신데 한국 기준과 유럽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까다롭게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져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좋음일 때도 유럽에서는 나쁨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용품을 쓸 때는 발암물질인 불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안심하고 쓰실 수 있게끔 국내 기준은 물론 만족시키고 그 TUV라고 하는 유럽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라피올라의 이제 구독 용품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렇죠. 욕심이 네. 생기는데 혹시 그 제품들을 늘려나가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네. 저희 라피올라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가정에서 소비되어지는 것들 매번 필요하지만 일일이 사러 가기 번거로운 것들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칫솔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혹은 뭐 여자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생리대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을 제외한 뭐 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한 가지씩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정말 우리 주부님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신 지 약 두 달 정도 되신 네네. 걸로 들었는데요. 반응은 좀 어떤가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 왜 이제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시자마자 저 이거 가입할래요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져야 되는데 자동으로 온다라고 배송이 되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더 일찍 할 걸 그랬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조사를 했더라면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라피올라를 네.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어가 프라이팬이 바로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한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회원분 분들에게 프라이팬 말고도 또 다른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뭐 칼럼과 뭐 팟캐스트 네네. 방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시나요? 네, 저희 라피올라에서 칼럼하고 팟캐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칼럼 내용하고 팟캐스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육아 그리고 건강한 커플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를 위한 칼럼이 나가고 팟캐스트로 녹음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라피올라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신이 건강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세상이라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네. 제공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회원분들의 그 콘텐츠에 대한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댓글 달아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게 내용이 짧아요. 한 5분에서 7분 정말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취하고자 할 때 막 한 시간을 들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포인트가 어딘지 못 찾는 방송들도 있는데 제목과 내용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최근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라피올라 구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이제 저희가 해외 진출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제 라피올라 기업에 대한 또 이제 새롭게 선보이고 계시는 프라이팬 구독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라피올라의 최종적인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네, 라피올라는 심신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이 안에서 물적, 심적, 그러니까 정신적
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도록 하는 거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라피올라라는 기업을 이끌고 계신 임주리 대표에 대한 질문도 네.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여성 CEO로서의 그런 삶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사실 여성분들의 사회활동 늘긴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을 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라서 힘들다라기보다는 엄마라서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미팅이 잡힌다거나 아니면 회의 시간이 길어져서 심야까지 된다고 할 때 제가 개인으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 그래서 회의하다 중간에 갈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할 때 아픈 아이를 두고 나와야 한다던가 혹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두고 저는 미팅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야 될 때, 그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고충이 있긴 하지만 사업가로서는 이제 극복해야 할 단계, 극복해야 네네. 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정말 총동원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의 친구 엄마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돌봄을 이렇게 제공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배가 고픈데 제가 뭔가 준비를 못하고 나왔을 때는 근처에 있는 식당 사장님하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시고 제가 나중에 예, 계산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준비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챙겨주고 나갔을 때 문방구에서 그냥 가져가고 문방구 사장님 저에게 나중에 청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때 소아과에서 선생님이 아이 진료를 해주시고 약국에 가야 되는 비용까지 다 지불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듣고 또 비용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있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인적 자원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그 주방용품 기업이다 보니까 여성 CEO로서의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정말 사용해보지 않고 좋아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제가 직접 다 사용해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정말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가려운 부분을 싹싹 긁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데도 훨씬 더 편한 것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더 높이 존중해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임주리 대표께서는 그 아이, 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라고도 들었는데 그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비결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많이들 아이 때문에 속상하시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엄마들이 일할 때 사실 아이 때문에 힘을 낼 수도 있고 아이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때 항상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엄마들이 꼭 필요한데 바빠서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회의하고 있는 동안 너희들끼리 집에서 숙제도 잘하고 사이좋게 잘 놀아줘서 엄마가 회의를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엄마들이 많이 편안해졌어. 엄마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걸 너희들이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깨가 막 높아지면서 내가 해낸 거야? 나 덕분에 엄마들이 편안해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자랑스러워하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게끔 해주시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워킹맘으로서 몇 년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워킹맘으로서 일하고 있는 게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12년 동안 아이 넷을 키우면서 또 사업을 하시고 하면 조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실 테지만 보람을 느끼실 때도 분명히 네네.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인가요? 언제냐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방송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기사에 나왔을 때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그 결과를 아이들하고 공유하거든요. 아이들이 야 엄마 되게 멋지다 라고 말해줄 때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 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이 친구 부모님들을 만날 때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랑해줄 때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네. 그럴 때 참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성취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12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고 즐거운 점도 있었을 텐데, 저도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그 사회생활 하는 여자분들, 여성분들에게 좀, 위로의 한마디라고 해야 할까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가장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건딱한 번인데, 그 일이 계속 생각나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비판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판자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서 계속 나를, 그 괴로운 생각이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 비판자에게, 조용히 해줄래? 입 다물어.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조언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대표님께서는 직함이 하나가 아니시잖아요. 네.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한국맘 코칭 센터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관계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코칭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전공이 가족 상담 치료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서 해결해 가는 그런 여행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잘 길러내기 위한 육아 코칭이라든가 부모 코칭 하고 있고, 커플들을 위한,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던 그 커플들을 위한 그 관계 코칭을 하고 있고, 가족 전체가 함께 행복해지도록 가족 코칭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 라피올라 주방용품과 그 말씀하신 뭐 코칭 부분이 약간 맥이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좀더 키워나가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제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은 곧 심리적인 건강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우리가 늘 답을 알수 없는 것처럼 거의 맞닿아 있거든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은 맥락이라서 저희가 신체적인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할 거고, 더불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팟캐스트라든가 칼럼도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계속 듣고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신청할 수 있냐라는 네.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짧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식회사 라피올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래쪽으로 가면 구독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독하실 수 있고요. 제품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필요에 따라서 사이즈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하실 때 이게 두 개, 세 개가 되면 금액이 더 많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라피올라가 지금 문을 연지두달 정도로 들었는데, 네. 사실 창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창업에 대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이 제품이 먼저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여러 번에 거쳐서 했고, 또한번 봤을 때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개발하는 데에도 여러 차례 정말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고객분들이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계속적인 그런 회의들을 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 사실 창업 지금 두달 차신데, 네. 이렇게 사업체를 이끌어 가신 게 요번이 처음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기업체를 운영하는 거는 또 다른 면의 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다거나 소규모로 할 때는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가 돼버렸을 때에는 정말 더 많은 책임이 따르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 내가 이 라피올라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바른 모습으로 또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도 함께 따라오는 것 같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사업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충분한 준비,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필요로 하시는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실 것 같고 국내의 시장만 보시는 것보다 해외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임주리 대표와 함께 그 라피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피올라에 대한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라피올라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직하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라피올라에서 또 어떤 구독 서비스가 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것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피올라에서 팟캐스트를 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과 소통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독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정말 좋은 품질의 제품만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통 가능한 열려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수용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용품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임주리 대표의 라피올라. 라피올라의 지향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건강하게 요리하고 건강하게 산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한 삶은 요즘 우리 누구나 꿈꾸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라피올라에 우리 모두가 기대를 걸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